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족 불인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의학의 어떤 질병명 중에서 굉장히 이제 특이한 병 이름이다, 병 이름이죠. 그러니까 불인하다. 불인은 안이불자에다가 우리가 어지린자입니다. 뭐 사단 해가지고 뭐 인의예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참뭐 유학적인 성리학적인 그런 단어 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하지 않다가 병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인하면 수족이 불인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수족이 내 몸에 있는 신체 일부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뭐냐면은 나와 남과의 구별이 없어지는 게 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뭐 사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냐면 우리가 아이가 어떤 어린 아이가 우물로 가서 빠지려고 하면 그것이 내 아이든 남의 아이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다 달려간다 이겁니다. 그죠? 그걸 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 바로 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과 나와의 그런 구별이 없어지는 것을 인하다, 어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몸에서 그럼 불인하다, 인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내 몸에 수족이나 하여간 내 몸에 어떤 세포 조직이, 같지 않다, 나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뭐냐? 그래서 불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마목, 그 다음에 불인, 뭐이두 가지를 약간 혼동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비된다. 목이라고 하는 건 나무. 우리가 몸에서 우리, 나무와 같이 딱딱하게 말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감각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비된 느낌. 마비된 느낌을 마목. 목석과 같다 그러죠? 목석에는 우리가 뭐 기나 혈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무에는 기가 흐를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우리 몸이 그렇게 목석과 같이 예를 들어서 중풍으로 목석 같이 빳빳하다, 그래서 마비감이 있다, 움직이질 못한다, 그걸 마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불인은 이게 내 몸과 같지 않아서 만져도 꼬집어도 이렇게 해도 감각이 없다는,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덥다 차다 아프다 가렵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라고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에는 이런 어떤 성리학이나 그런 유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데 참 흥미로운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사실 한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한자로 이제 한문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유학을 하시던 분이 이제 공부를 해서 이러한 병명이 쌓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철학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이라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